서울에 살면 좀 춘천의 어떤 그 핫플레이스 네. 뭔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나 어떤 해외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좀 들렀으면 하는 곳을 저희도 먼저 가서 네. 여기 뒤 한번 봐보실래요? 네. 아 이거 뭐야? 어머 예 오늘부터 예 노라조와 춘천은 1일 네, 네. 아 사랑합니다 춘천 네. 굉장히 설레는 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노라조와 그런데 왜 춘천 씨랑 무슨 인연이시길래 홍보대사가 되셨는지 춘천에 왔을 때마다 좋은 그런 기운을 많이 받아왔어요. 뭔가 복잡하고 잘 된다든지 뭔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춘천과 잘 맞춰서 뭔가 즐거운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는 뭐 그냥 접속! 네, 항상 그래서 뭐 춘천 오 야 물론 그냥 바로죠! 이렇게 해서 춘천과 함께 홍보대사를 영광을 또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공연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는데 머리 장식은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그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내죠. 내면 이제 우리 또 스태프들이 같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막 섞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스태프들이 다들 앉아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네, 머리 다이소하고 머리 하고 이게 이제 글루가 사가지고 글루 해가지고 아 한국인 느낌이에요. 머리라도 한번 들려드리고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노라조 분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좋은 기운 받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추창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뭐 찍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와, 뒤에다가 전도 아니에요. 중에 사인을 여기 뒤에 한번 찍어주세요. 와. 기분 댄스로 한 번. 대박이야. 2019년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여러분들이 정말 춘천 방문하셨을 때 너무나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019년부터 정말 어떤 이 각오의 시작입니다. 노라조와 함께 시작하는 춘천의 큰 그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뒤에서 노라조를 안녕하세요 내시네요. 지금 이게 팬만을 다니까 뒤에서 바람을 부는 거야. 제가 걸음이 정말 뒷바람 맞아서 굉장히 빠르게 너무들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홍보대사예요. 네. 형님 우리 순천 홍보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국가에서 지정한 정원이야? 국가 정원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 보시면 일상이 인상 너무 좋을지 않으시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라조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홍보대사 위촉식도 이렇게 이색적으로 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 1호 순천 노라조 오늘부터 1일. 여기 아무 데서 쉬고 제가 옆에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인기 그룹 노라조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노라조를 순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여덟 며칠 같이 외쳐볼까요? 2019년 3월 31일 순천시장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더군다나 우리 또 팬들이 우리 또 순천 정말 또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순천. 이런 얘기는 뭐 약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천자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 내 천자 쓰는데 여기는 하늘 천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우리 많은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또 시장님 그리고 또 미아 또 많은 우리 또 여러분들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 순천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놀러 가면 정말 행복하게 즐기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요. 언제든 전국 어디서든 만나면 순천 홍보대사 돌아주네!
자, 앞에 앞에 보자. 앞에 보자. 자, 우리 앞에 보고 저기 저기 아저씨 있지? 까만 카메라 저거. 도라조 조빈 원음 네. 잊지 못할 날인 것 같고요. 환대해 주신 우리 또 순천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한번 저희가 잘 해서 아름다운 순천처럼 또 아름답게 또 올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도라조 같이 놀아드릴게요. 순천 와서 놀아.